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여행을 갈수 있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2년 넘게 동안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자가격리 없이도 여행 갈수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맞는 제품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볼까요? 짠! 야, 색깔도 화사한 이 제품인데 이게 뭘까 싶은데요. 이게 뭐죠? 네, 패스포드 월렛이라고 여권 여권 지갑입니다. 지갑이군요. 여기 여권을 넣어서 끼울 수 있는. 야, 근데 이게 제가 맨날 이게 에르메스 가죽은 감탄을 맨날 하는데 너무 연합니다. 이게, 야, 너무 연하고요. 부드럽고 미끄러질 정도로. 여러분, 핑크색 여성분들. 여기에 여권을 끼우고 여행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색깔이 이쁩니다. 안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퀴가 박혀 있고요. 여권을 이쪽에 이렇게 끼우는 거죠? 네. 심플하지만. 이것도 역시 가죽 그 재질이 어떤 거죠? 예, 앱솜 송아지 가죽입니다. 앱솜 송아지 가죽. 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박음질도 마치 기계가 한 것처럼 깔끔하게 박음질이 박혀 있고요. 가죽의 마감도 기계보다 더 깔끔한 느낌. 여기도 마감 보십시오. 이래서 에르메스 하는 거죠. 여기도. 네, 그리고 이쪽도 가죽의 질감도 앱솜의 느낌이 잘 살아있고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앱솜의 느낌 잘 살아있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고 참았던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여행을 갈수 있는 시기가 된 거고 이 안에 기왕이면 또 여성분들이라면 여권의 단조로운 색깔을 피해서 화사한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공항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에르메스와 함께 여행 가는 상상을 하면서 네,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